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모교로부터 받은 상금을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지난 2020년 6월 5일 남양주 캠퍼스 우당관 앞 광장에서 개교 28주년 기념식 및 제12회 우당 대상 수여식을 가진 바 있는데요. 이날 기념식은 팬데믹 사태 방역수칙의 일환인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최소 규모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복정신 및 설립이념 낭독, 기념사, 우당 대상 및 단체 개인 포상, 표창장 수여, 교수 합창단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당 대상 수여식에서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씨가 자랑스러운 경복인으로 선정되어 우당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미스터트롯 진으로 선발된 임영웅씨는 실용음악과 졸업생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우당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영웅씨는 수상소감에서 저의 꿈을 키워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신 교수님들과 실용음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학교에 감사드린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오늘 받은 상금 500만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실용음악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 라며 기부의 뜻을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는 임영웅씨가 기부한 500만원 기부금 중 일부를 실용음악과 재학생 4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한 학생은 임영웅 선배님과 동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러운데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감격스럽다 라며 저도 선배님처럼 훌륭한 가수로 성장하여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바보 같지만을 열창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는 콜센터 방송 1주년 돌잔치 특집으로 진행됐는데요. 방송 이후 오는 15일 방송되는 꽃보다 남자 특집의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결 상대로는 김준수씨, 정동아씨, 이장호씨, 민우혁씨, 태희씨 등 꽃남6가 출연했는데요. 공개된 예고편에선 꽃보다 남자 팀의 화려한 비주얼과 뛰어난 노래 실력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에 맞선 임영웅씨는 박상철씨의 바보 같지만을 선곡하여 짧은 한 소절에도 가슴 절절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한편 임영웅씨가 출연하는 사랑의 콜센터는 매주 목요일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와, 임영웅씨 버전의 바보 같지만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태희씨와 정동아씨의 무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와 장민호씨의 남다른 우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장민호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제목 달달한 거 봐봐봐봐 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영상 속에는 임영웅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응원에 나선 장민호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완벽한 외모와 다정한 분위기가 훈훈함을 자아냈는데요. 두 분 다 웃는 모습이 정말 일품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신인 아이돌이 임영웅씨의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FM4U 정우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는 가수 박봄씨와 서드아이가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한 청취자는 멤버 유지에게 우리 엄마와 원픽이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유지는 원픽은 임영웅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신영씨는 온 국민이 사랑하는 가수다, 언제가 가장 좋냐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유지는 노래 부르실 때 가장 좋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임영웅씨에게 제가 사실 엄마를 통해 입덕하게 됐다, 미스터트롯 1화부터 챙겨보면서 팬이 됐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고 싶다, 저희 서드아이 기억해주세요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하며 가온차트 4관왕을 자축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임영웅씨의 공식 SNS에는 임영웅 너무 허전한 것 같아 명불허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 임영웅씨는 다리를 꼬고 앉아 눈을 감고 기타를 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훈훈해지는 임영웅씨의 비주얼이 여심을 자극했습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분위기 너무 좋네요. 사관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타든 히어로 너무 멋지다. 영웅님 못하는 게 뭐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포토카드 3종이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브리스톤 인스타그램에는 브리스톤 바이 롯데 홈쇼핑, 홈쇼핑에서 만나는 임영웅씨에게 이번 주 금요일 10시 50분 PM 롯데 홈쇼핑에서 브리스톤 임영웅 시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게재되었습니다. 이어서 롯데 홈쇼핑에서 브리스톤 클럽 마스터 워치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영웅 포토카드 3종도 함께 선물해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구매 고객 500명에게만 드리는 브리스톤 바이 히어로 담요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본방사수 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톤 바이 롯데 홈쇼핑 방송기간 4월 9일 22시 50분 이라며 임영웅 포토카드 3종도 이번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감성이 돋보였던 Q 무대가 공개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임영웅씨가 지난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임영웅 Q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지난 9일 오전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4일 조회수 100만을 넘어선 후 5일 만에 100만 뷰 이상이 증가하는 인기를 증명한 것인데요. 특히 지난 1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씨가 선보인 Q 무대를 담은 영상은 감미로운 임영웅씨의 보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임영웅씨의 Q는 원곡자 조용필님의 Q와는 또 다른 감동으로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임영웅씨는 이날 100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영웅씨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한 뮤직비디오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3월 9일 소속사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된 임영웅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영상이 지난 9일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임영웅씨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가 최근 1200만 뷰를 넘어서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소속사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된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 또한 100만 뷰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